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한일 관계는 좋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남겨준 큰 일들 때문에 참 괴로운 한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592년에 일어났던 7년간 벌어졌던 소위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전쟁,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의 발전이 100년 늦어졌다고들 흔히 평가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후에 조선통신사를 한 200년 걸쳐서 일본에 보내서 우리 문화와 문명을 전달해 주곤 했었었는데, 또 20세기 들어서자말자 일본이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또 비참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또이 나라가 분단이 되어버렸고, 만약에 일제에 의한 식민지 시대가 없었더라면 우리 분단이 과연 있었을까? 난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분단의 비극의 그 책임은 상당한 부분 일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욱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분단의 비극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컬한 또 경우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단되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한국 전쟁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2차 대전으로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정말 폐허가 되었던 일본이 한국에서 벌어진 6.25 사변, 한국 전쟁 때문에 특수 경기를 누려서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그 재미를 보게 되고, 우리는 남북 분단의 쓰라린 고통을, 인류사에 참 몇도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한일 관계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과는 더더욱 가까이 할수 없는 영원한 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이 러시아와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하나의 팀이, 하나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밑으로 쳐내려오는, 남하하는 그런 지경이 되고, 이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같은 것이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동서냉전 시대의 가장 핵심의 전선에 대한민국이 있다 보니, 대한민국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 판단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이 남하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더 많은 권유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의미는 이제 과거의 묵은 그런 그 고통스러운 것을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공생공영,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번영의 길로 가자고 하는 서로의 약속이었는데, 65년 이후 지금 50년 지난 시점 그 말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분단이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저6.25 사변 때, 한국 전쟁 때, 한국이 거의 통일 다 되어 가는 정도로 북한을 올라갔는데, 중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한국군이 밑으로 내려와서 남북 분단이 지금 생긴 거 아니냐는, 그럼 그 전에 원초적인 발생 원인을 생각 망각해 버린 그 후의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월에 곧 있을 그 아베 담화가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중국이나 한국 국민들에게 가슴이 와닿는 그런 것들이 발표되어진다면, 중단되었던 한중일 정상회담도 재개되고, 또 지금껏 하지 않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도 그 계기에 열리지 않을까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6월 22일 날 국회 정상 50주년 기념식에 양 정상이 기념식에 상호 교체 참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아베 정권이, 특히 아베 총리가 뱉어온 말들이 너무 좋지 않고 너무 상처투성이의 말들 많이 뱉어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전부 주워 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내가 그동안 한 말 전부 취소합니다. 전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과연. 그게 어렵지 않겠는가, 우선 보고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리는 비정상 동맹 회의 때에 일본 총리가 추상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연설한 내용이 거의 그의 8월 달에 나오는 담화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60주년 때도 코이즈미가 그 회의에서 발언했던 것이 8월 달에 코이즈미 담화로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그 반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8월 달 그대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제일 초점은 뭐냐면 1975년 발표했던 무라야마 담화.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침략전쟁을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베가 그것을 거의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번에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건가,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베가 과연 침략전쟁에 대해서 뼈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자세들을 이번에 보일지, 저는 일부는 침략전쟁과 식민지 경력에 대해서는 두리둥실하게 넘어가면서 반성은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사죄를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대충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담화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열지 않고, 한일 정상회담도 계속해서 열지 않고, 이 상태도 계속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고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컨대 아베 총리가 8월 15일 아베 담화에서 좀 더 진전된, 진정성이 담긴 그런 어떤 침략전쟁에 대한 것의 인정, 식민지 경영에 대한 사과와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그런 자세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독일은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1970년에 독일의 수상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폴란드에 있는 유텐 위령비 앞에 비 내리는 겨울날 그 무릎을 꿇고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사죄하는 모습을 폴란드 국민들이 보면서 독일을 용서하기 시작을 했고, 그 눈물 흘리는 폴란드 그 브란트 수상을 폴란드의 또 대통령이 끌어안고 차에 타고 같이 함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브란트가 독일인이 200만이나 살고 있는 원래 독일의 땅을 200만을 철수시키면서 그 땅을 전쟁에 대한 사죄의 대가로 폴란드의 땅을 줘버렸습니다. 폴란드는 완전히 독일을 용서하기 시작을 했고,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브란트 광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일제에 의해서 죽어갔던 우리 희생당한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죄를 하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정말 참 대마도라고 한국에 바치면서 반성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더라면, 서울에
일본 아베면 아베 광장도 만들고 한국 국민 마음속에 진짜 일본을 용서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 외에 또 독일은 계속해서 역대 수상을 계속해서 지금 메르켈이 이럴 때까지 계속 끊임없는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메르켈은 최근에 와서 어떤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2차 대전 때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당신들도 당신들의 선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를 하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기금을, 교육을 위한 그런 기금을 의회에서 마련하는 일까지도 벌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도 독일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도망갔던 전범들을 세계 구석구석에서 잡아내가지고 끌고 와서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야스쿠니, 일본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그들을 모셔놓고 참배하고 영웅 모시듯이 하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독일의 모습을 보고 불합파인 많은 국가에서 독일의 진정성을 믿고 독일이 재무장해도 좋다. 독일이 외국에 파병을 해도 좋다. 이제 독일은 진짜 더 이상 전쟁을 하거나 하지 영원히 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EU가 만들어진 한 계기도 되었고 EU의 중심국가 독일을 활동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본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일본, 한국, 중국 등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수산물 전체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쿠시마 근처에서 나는 생선들 중에서 아직도 방사능이 추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그것을 한국이 수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에 제소할 일이 아니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어떤 원칙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 공개를 완전히 하면서 서로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본이 제소하고 막 하기 전에 한국인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뭐가 뭐냐? 할 때 이제 원전이 그 대체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전을 완전히 없애고 지금 필요한 모든 그 에너지 같은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걸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들도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그런 나라들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원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본 사고가 있습니다. 원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겁니다. 원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이 원전 중심이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 원전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인간 거기에다 돈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물론 혜택도 있겠지만 그리고 원전 주변에 위험성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소홀히 하고 그걸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원전이 많이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고 중국은 우리보다 월등히 더 많이 지금 더 하고 있는데 이 3개국이 공동의 원전 폭발, 원전 사고에 의해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서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 70주년 또는 한일 국교 정상하고 5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이런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전 문제는 이제 과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겠지만 100% 완전하다 하는 것들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소련의 체르노빌, 또 미국이 뭐였죠? 그 스리마일. 스리마일 아니야. 스리마일. 미국 스리마일 원전 폭발 큰 것들이 있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큰 폭발이 있었다.
원전 폭발은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르노빌 이럴 때도 시멘트 무덤을 만들어 완전 덮어버렸단 말이야. 완전히 덮어버렸지만 방사능은 땅 밑으로 내려간다. 땅 속으로 파고든 이 원전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방사능은 무서운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나라에서 만든 것이 자기 나라에만 피해만 준다면 또 괜찮은데, 이게 다른 나라에까지 많은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 기본이 아니냐, 또 정보 공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서로 합의를 이루어줘야 되죠.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도 한국의 방사능 전문가들, 세계의 방사능 전문가들 원전을 파견하기 때도 일본이 거절했었거든요. 왜 거절하느냐? 왜 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흔히 막 그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하고, 그 안에서 원자탄 무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못 오게 한다든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정보 공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도 정보 공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루머가 일본 내에서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때에 방사능 터졌을 때 있었던 여자아이들은 앞으로 결혼해도 뭐 임신을 하지 못한다, 출생을 못한다, 뭐 별 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정보 공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불신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의 방법은 사람을 서로 상호 파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 우리의 서해안 쪽 방향에서 원전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쪽에는 편서풍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편서풍이 많이 부는데,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전은 편서풍 영향으로 태평양 쪽 많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한국이 영향을 덜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원전 사고 나면 이게 전 한국으로 다 날아올 것이 아니냐, 이런 위험들이 있는 거죠. 미세먼지 날아오듯이. 이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논의가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2012년 이후 지금 정치적 이유로 3국 정상회담이 중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3국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균형, 협력, 그다음에 상생, 공동번영 이런 걸 위해서 필요했던 것인데, 특정한 어느 한 나라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이걸 취소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3국 정상회담은 어떤 경우라도 항상 개최되는 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세계 공포를 하고 열려야 된다면, 그러면 그 3국 정상회담에서 이런 원전의 문제도 논의가 되어져야 되고, 3국 정상회담의 공동사무국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공동사무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접촉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